나 보면 볼수록 심쿵 알아. Ready, set, go! 심쿵해. 나 보면 볼수록 꿈꿈해. 나도 모르겠어. 심쿵. I'm just trying to copy her. 나이스. 안녕 친구들아, 잘 지냈어? 나 오늘은 어디로 왔냐면 바로 킴해 딸기 체험하러 왔어. 한번 보자. 딸기 시절이라서 시절에 맞게 딸기 체험도 하러 왔으니까 같이 열심히 많이 엄청 많이 딸기 봅시다. 다 챙겨준다 이거. 딸기 따는 방법 꿀팁 알려드릴게. 이렇게 있잖아. 돌려서 살짝 살짝 안 돼요? 살짝. 오 맞네 맞네 맞네. 됐죠. 살짝 돼야 되네. 힘을 조금. 이렇게 완전 완벽하게 깔 수도 있어. 네. 아무튼 이제 완벽, 이제 완전 많이 딸 거야. 체험은 독일에서도 한번 했는데 완전 달라. 진짜 다르거든. 일단은 딸기는 바닥에 있고. 바닥에요? 어, 바닥에 있고. 원래 바닥에 자라. 그래서 바닥에 있고 우리 거 가져야 돼. 이런 거. 이런 거 안 주고 약간 버킷 같은 거 가져가서 그 버킷을 그 웨이트 뭐지? I have to weigh the bucket. 한 만큼 하고 다시 가서 그 다음에 그대로 내는 거야. 틸러에 따라. 그래서 엄청 타러거니까 훨씬 다른 거야. 여기에서 30분 이내 딸기 따고 만 원이야. 그래서 이 정도만 딸 수 있을 것 같아서. 맞아 맞아. 그래서 뭐 재밌잖아. 그래서 하는 거지. 그치. Let's go pick some more 딸기. 아 오늘 마스기 옷도 딸기 같다. 맞다. 옷이 와 Material girl. Material girl.
하나는 확실하고 어디에 나다든 알기 따기가 힘들고 진짜 너무 더워. 딸기를 다 따고 이제 몇 개 먹어볼게. 맛보기. 조심. 날씨 좋은데 우리 너무 따뜻하게 입고 왔어. 그니까. 근데 나는 이 재킷 꼭 입어보고 싶었어. 오늘 딸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잘 어울려. 땡큐. 근데 미라랑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. 인정. 진짜 어색하고 약간 뭘 말해야 되지. 근데 놀래는 거 그쵸? 사투리 쓰잖아. 그치 그치. Like I never expect that from like other people. I'm like, oh, 사투리. 알겠어. 우리 김해에서 딸기 체험 리뷰 할게. 이제 어땠습니까? 좋았어. 딸기 체험으로 안 처음... 좋았어? 좋았어, 좋았어. 안 좋았다. 딸기 체험으로 처음에 와가지고 그래서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았어요 결국엔. 우리 원래 창원에서 딸기 체험 하려고 했는데 다 예약 마감이라서. 너무 인기 많아서.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올렸잖아. 다 올렸기 때문에 그런 농장들 다 예약 마감이었어. 이거는 마지막 기간에 가지고 맞아. 여기에서 예약하는 게 되게 복잡해. 농장이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사람도 없었고 되게 자연스럽게 딸 수 있었기 때문에 변했어. 천천히 다 설명. 지나도 아무 말 안 했거든? 맞아 맞아. 우리 계속 겨손을 짓고 있어가지고 그분 아무 말 안 했고 그냥 인플루엔서들이다. 우리 말쓰기 인플루엔서야. 아니야. 안녕 친구들아. 나는 고급스러운 딸기 말쓰기다. 최근에 딸기 농사 시작했거든? 그래서 지금 잘 키우고 있어 우리 딸기들. 딸기 체험하러 올래? 네. 고급스러운 딸기 말쓰기다.